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쓰시부 싱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야, 오늘을. 싱리, 새클비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뭐 하고 있어? 일단은 16명 다 같이는 뉴록 댄스 연습하고 있어. 나도 처음 연습 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16명 다 같이 한 룸에서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아직 그 나머진 트리파이스 멤버들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나중에 진정 24명 할 때, 그때 어떻게 연습해요? 너무 궁금해요. 아무튼 일단 우리 유력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티저 봤어요? S17, 18, 19, 20. 4명. 한번다 같이 나와요. 우리 그 협실을 봤을 때도 완전 신나네요. 왜냐면은 새로운 방식을 네이밍 작은 아이스 같이 나와. 이거 처음이에요. 그치? 우리도 엄청 궁금해요. 새로운 아이스 빨리 와주세요. 나도 새로운 아이스 나오면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동갑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니면, 나 원래 아는 사람? 내 친구? 그런 거? 아니면, 언니? 나 언니 좋아해. 사실을 여러분 다 알죠? 일단 이렇게.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맞아. 지금 이 시크릿베이스는 우리 러볼루션 미국 투어 끝난 후에 처음이 시크릿베이스잖아요. 우리 미국 투어 때에도 많이 많이 우리 러볼루션 수고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연내 에볼루션도 투어 가야 돼요. 그치? 우리 러볼루션, 에볼루션 다잘 다녀와 하면 좋겠어. 그리고 아마 그 S17, 18, 19, 20다 나왔을 때 새로운 그래비티도 있잖아요. 그치? 그때 어떤 노래 나올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해요. 다음에 컴백 언제 할수 있어? 빨리빨리 다시 만나고 싶어. 여러분도 빨리 만나고 싶지? 새로운 조합, 새로운 유닛. 그게 제일 궁금해. 그리고 우리 타이틀곡 어떤 노래인지 그것도 완전 중요해요. 아무튼 요즘에 그냥 우리 팝도 잘 먹고 연습도 잘 하고 있어. 그 신체 기분기 레슨도 받았어. 그 체력? 맞아? 운동도 많이 했어. 왜냐면은 우리 다음에 나올 때더 예쁘게 완벽한 모습이 나와야지. 여러분 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컴백 위해 열심히 나 오늘 의상 그 주토피아에서 토끼처럼 그거. 비슷해. 비슷해 생겼어. 그치? 나 오늘 빵이야. 여러분, 트리플S 망관부. 다음도 봐요. 안녕.